찍은 알람이 진짜 100몇 개가 있어요. 474개. 와, 이거 봐. 이거 봐요. 그때 샤워를 하고 나왔었는데 그것까지만 해. 실온하기라도 안 걸치는 이유. 그냥 그때 그 필이 오는 것 같아요. 아니, 공감을 못 해요. 이건 이 부분은. 둘, 셋. 우리네 뼈. 안녕하세요. 뼈입니다. 이 팀명의 의미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존 배너 있잖아요. 네, 그 배너에서 따온 건데 빅토리의 V를 따와서 B 대신에 V로 바꿔서 배너가 된 겁니다. 팀이 결성되게 된 사연 같은 거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운명이었습니다. 운명이었다. 원래 이렇게 네 명이 멤버였어요. 럭키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댄스 레슨을 너무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으로 초빙돼서 왔는데 대표님이 이제 약간 형의 스타성? 스타성을 위해서 형을 많이 꼬시면서 형이 제 멤버의 마지막 합류가 되면서 변화가 됐습니다. 원래도 이런 아이돌 쪽으로 진출해보고 싶었던 계획이나 이런 꿈들이 있으셨나요? 약간 뭐라 그럴까, 인생에서 자꾸 그런 기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약간 신의 계시인가 싶어가지고. 배너라는 팀이 합류하게 된 결정적인 뭔가 키포인트가 있지 않았나요? 일단은 멤버들이 너무 잘했고요. 도끼가 그득그득했어요. 눈빛에서 막 이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합류를 하게 된 거 아닌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죠? 멤버들 중에 가장 지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근데 요즘은 요즘은 토달지 마세요. 일단은 일단 투표한 다음에 얘기합시다. 쉽잖아. 아, 나도 바로 잡았잖아. 바로 잡았잖아. 요즘엔 다 늦는 거 같아. 다 늦는 거 같아, 맞아, 솔직히. 3대 2의 경쟁률로. 3대 2, 와. 우리 곤님이. 아, 형 축하해요, 형. 와. 아, 근데 토달지 마시고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싸, 단독카메라. 해명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준비는 제일 빨리 하고 일어나는 것도 항상 먼저 일어나 있거든요. 근데 나가기 전에 뭔가 그냥 마지막으로 다 훑고 그러고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멤버들의 뒷정리까지 다 하고 가느라 네. 본인이 늦을 수밖에 없다. 네, 이건 진짜 성국이가 알 텐데 이렇게 성국이랑 둘이 살고 나머지 세 명 같이 사는데 내 잘못이 되는 거잖아. 성국이 잘 치워봐. 형이 손 안 가게끔. 성국이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세 형이 항상 일찍 일어나서 네, 방도 한번 정리해주고 하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늦으면 늦은 거다. 원만한 협의 이거는 두 분이 원만한 합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많이 억울하신가 봐요. 아, 억울하지 진짜로. 나 막 완전히 지각쟁이로 찍히고 있잖아 지금. 두 번째 질문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 중에 단 한 명과 둘이서 무인도에서 생존을 하게 된다면 가장 함께하고 싶은 멤버는? 너무 쉬워요. 아, 근데 누구랑 가든 스트레스는 받아. 아니, 나는 이 친구와 함께라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지 않아. 동점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와. 영광님 투표. 또 이제 성국님이 투표. 아하.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나 둘 중에 고민했는데. 이게 진짜 못된 사람들인 게 부려먹으려고. 어떤 면에서 본인이 뽑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부려먹으려고 그냥. 손으로 뭐 만들 줄 아는 거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조립하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응, 잘해, 잘해. 자리로 일단. 네. 나와. 야, 성국은 의외인데? 성국이는 뭔가 사냥 잘할 것 같아. 근데 성국이가 그냥 참 사람이 고요해요. 응, 고요해요. 정말 그냥 고요하고 잔잔하게 저를 맞이해줘요. 왜 이렇게 좋아해? 찬이 막. 아니, 되게 으쓱해가지고 막. 나 웃겨가지고. 최고의 신랑감이지 않나. 좋습니다. 그럼 자리로 일단 와주시고.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이 멤버로 태어나고 싶다. 없으면요? 다들 자기가 너무 넘쳐. 다 자기가 뽑은 거 아니야? 다 자기네. 나 진짜 나 안 뽑아. 누가 어떤 양심 없는 사람이 자기를 뽑겠어. 이번에도 성동님이 1등으로 뽑혔어.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여기 앉는 거. 유일하게 본인을 뽑으셨어요. 와, 너무하네요. 익명이라며. 다시 태어나고 싶은 멤버로 뽑히시게 됐는데 네. 동의하시나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네, 이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내 부정의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성국님을 뽑았을 것 같다라는 의견 있으신가요, 혹시? 그냥 제 삶이 부러운 거죠, 약간. 스마트한 뇌가 부러워서 언어 같은 거를 배우면은 습득력이 굉장히 빨라요. 이론에 빠삭하고 현지화가 빨리 되고. 자, 그러면은 자리로 예, 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은 멤버들 중에 카톡을 가장 잘 씹거나 확인을 안 하거나 답장을 잘 안 하는 멤버는?
쉽다. 그만 안고 싶은데. 그냥 지금 갈래? 어? 그냥 미리 가 있어. 아니야. 아니, 지금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딱 도착할 것 같아. 오늘 너의 날이다, 야. 되게 압도적인 표를 또 내 표를 얻으신 또 성국님이. 이건 진짜 억울해요. 이건 못 안겠는. 이건 진짜 못 안겠는데. 안 읽은 알람이 진짜 백 몇 개가 있어요. 맞아요. 카톡을 안 읽어요. 지금 몇 개 있어요? 지금 474개. 와, 이거 봐. 이거 봐요. 정리를 잘 안 해서 약간 쌓이는 거다. 약간 읽기 싫은 게 아니고. 그리고 멤버들 카톡은 제가 또 잘 읽어요. 약간 다 웃으시는데요. 자리로 일단은 예,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네. 멤버들 중에 가장 팬들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오! 이거는 다 잘해가지고 근데, 그치? 오케이, 난 뽑았어. 와, 이거 놀라운 결과네요, 진짜. 만장일치예요? 이번에 만장일치입니다. 그거... 나가. 어떻게 아셨어요? 나가. 어? 저예요? 어, 진짜? 중요할 때 못 나가네. 찢으세요? 저는 사실 이제 블로그거든요. 오. 그게 다 원래 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봤는데. 팬분들의 애칭이나 뭔가 그 팬클럽 명이 제 삐삐요. 삐삐. 본이 형이 먼저 VBS라고 지었는데 이름 빨리 말하다 보니까 VBS가 삐삐가 돼요. 그거는 제가 지었어요. 제가 보면은 참 되게 섬세하고 야 진짜 잘한다 약간. 홍보팀장님. 우리 삐삐 분들한테 이제 전하고 싶은 영상 편지. VBS 분노가 와우 스튜디오에. 오늘 정말 재밌는 촬영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후기들도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또 조만간 만나요. 안녕. 이건 맞아. 여섯 번째입니다. 첫인상과 실제 이미지가 가장 달랐던 멤버는? 근데 나는 첫인상이랑 지금 이미지랑은 똑같은데? 나 지금 못 고르고 있어. 아, 난 바로 골랐어. 이번에 뽑히신 분은 태아님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진짜 점잖고 진짜 엄청 조용할 줄 알았어요. 진짜 조용할 줄 알았는데 되게 재밌는 사람이더라고요. 농담도 잘 치고 저희 앞에서 막 재밌는 행동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제 앞에서 춤춰주던데요? 방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와서 춤춰주던데요 갑자기. 하면서 갑자기 춤을 춰요. 공연도 해줘? 네, 공연도 갑자기 해줘요. 내 앞에서 공연을 해주던데? 갑자기 그런 공연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근데 기가 주체가 안 되는 거지. 그때 샤워를 하고 나왔었는데 그것까지 말해? 태한 형이 숙소에 있으면 좀 실오라지 하나 안 고치는 스타일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샤워를 하거든요. 너무 신나버린 거야. 음악을 이제 틀어놓은 상태로 이제 휴대폰을 갖고 나왔는데 이제 음악이 계속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저쪽 방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네. 실오라기라도 안 걸치는 이유? 그냥 그때 그 필이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되게 아티스트적인 뭔가 느낌이 있네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지금 동의 안 하는 표정. 아무도 이해 못 하는 표정. 공감 못해요, 이거 이 부분을. 네, 자리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망의 또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 아쉽다, 재밌는데. 같은 멤버지만 가장 의지가 되고 존경스러운 멤버를 한 명 뽑자. 이거 진짜 안고 싶다. 의지는 되는데 존경이요? 나 갈까? 형 앉아 있어 될걸? 중요할 때 못 가. 공동 또 1위인데. 오, 공동 1위? 제발 나. 아니야, 형은 아니야. 네. 형은 아니야. 공동 1위는 태환님과. 네, 곤님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아, 네. 좋겠다. 가장 존경받는 멤버로 뽑히시게 예. 됐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냥 존경해준다니까 고마워해야죠 뭐. 순발력도 좋고 흡입력도 좋고 약간 좀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각자 재능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만 대단하다고 할 순 없고 다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재밌는 걸 얘기하자면 곤님과 태환님이 본인들을 투표했는데 본인들을 투표를 해서 본인들이 공통 1위가 된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웃기다, 이게. 그럼 이제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 태환님도 한번 앉아보시죠. 예, 마지막이니까. 갑자기 예, 앉기 부끄럽네요. 예, 멤버들이 왜 본인을 존경한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됐나요? 네, 회사의 일을 전에 좀 많이 맡고 있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멤버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누가 뽑았을 것 같아요? 누가 뽑았을 것 같아요? 성국이? 성국님은 곤님을 뽑으셨고 우리 영혼의 주부야. 영광님이 또 태환님을. 아, 아 그냥 가까워서 뽑았어요. 약간 이런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인 것 같아요? 제가 아빠고요. 내가 엄마예요. 영광님도 그래도 한번 뽑히셨는데 한번 나와보시죠. 예. 누가 뽑아줬을 것 같아요? 네. 저번
편인 것 같아요. 아까 연방이는 약간 기라성 같은 형아들 사이에서 막내로 있으면 약간 어떨까 생각해봐서 저도 힘들 것 같아요. 다 모든 걸 수용을 하고 중립을 지키고 일단은 따르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점이 좀 존경스러웠어요. 제가 봐도 멋있네요. 무인도에도 데려가도 좋을 만한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할 든든한 막내 동생. 바보 아닌가요? 믿음과 그쵸. 신뢰가 강한, 의리가 강한 또 멋진 막내. 오, 포장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멋지십니다. 형들한테 한번 해보고 싶은 메시지 한마디. 철없는 동생 케어하느라 고생 많고. 애교 좀 부려봐, 애교 좀. 막내가 애교가 있어야지. 그래, 애교 부리면 다 봐줘, 형들은. 사랑합니다. 네. 피야? 에이, 안 되겠다. 성공이 안 칠 거야. 애기 못 보겠다, 죽을 때까지. 아. 오늘 국회청문회 이제 참여해보신 또 소감은 어떠셨어요, 다들? 처음 해보는 콘텐츠여서 또 너무 새로웠고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멤버에 대한 또 애정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알아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삼관왕한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VIP잖아요. 오늘 삼관왕 했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이 있을까 싶고 팔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멤버들 다 존경받을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배너가 이렇게 와우 스튜디오에 와서 본캐 청문회를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었고요. 저희 앞으로 또 이제 새 앨범, 곧 나올 새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맥블 패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